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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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힘 조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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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커트를 하면 백커트보다 포핸드 커트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멀어서 그래요 멀어서 근데 백커트는 내 몸 앞에 오니까 쉽게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멀기 때문에 백커트 하듯이 뒤에서 앞으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멀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비스듬하게 치게 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내가 늦으니까 백스윙을 해서 백커트를 할 때는 백스윙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잖아 근데 멀니까 늦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항상 가까이 가서 팔은 펴지지 않게 가까이 가서 뒤에서 앞으로 그죠? 그렇지 자 뒤에서 앞으로 그렇지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뜨면 안 돼 이게 뜨는 이유가 이렇게 돼요 라켓 각도가 이렇게 이게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그죠? 뒤에서 앞으로 그렇지 내 느낌이 어깨랑 턱이 가까워야 돼요 그렇지 어깨랑 턱이 공에 가까워야 돼 그렇지 그럼 절대 안 떠 이렇게 어깨랑 턱이랑 벌어질수록 공이 많이 떠 뭔 얘기였어요? 그래서 가까워야 돼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가까워야 돼 자 그렇지 그 다음에 스윙이 있네 스윙을 비스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백커트 하듯이 뒤에서 앞으로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겠죠? 부분 동작으로 보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머니까 이렇게 하거나 잡아당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공이 이렇게 돌고 있을 테니까 내가 이렇게 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반듯하게 돌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반듯하게 쳐야 돼 이렇게 맞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준비 그렇지 오케이 지금도 맞을 때 이렇게 하면 돼 가까워야 돼 가깝게 가깝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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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떠요 응? 어깨만 가까워도 라켓 느낌 이렇게 가깝게만 해도 안 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가깝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멀단 말 멀기 멀리서 친단 말이야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 그게 중요하다 항상 가까워야 돼 백커트가 쉬운 일은 눈앞이잖아 그럼 얘도 눈앞이어야 돼 그죠? 펴지니까 멀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가까워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죠? 이렇게 맞춰주면 돼. 별거 아니지만 포핸드 커트는 사실 뭐 포핸드로 커트 공이 오면 드라이버 하면 되지만 생각보다 내가 지금은 드라이버를 걸면 미스할 확률이 높으니까 커트를 잘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턱이랑 어깨.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렇지 아까보다 많이 좁혀졌어요 지금 그죠? 이런 느낌이겠지? 이런 느낌이겠지? 그냥? 네? 멀지 않게 자 지금 좋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정감이 생기지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만 해도 내가 게임을 할 때는 아직 그죠? 지더라도 그죠? 안정감 있게 커트를 할 수 있는 거지 다시 그렇지 오케이 그치. 지금 이렇게 내가 하이브 쓸 때는 커트를 잘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야. 드라이버는 사실 내가 드라이버를 완벽하게 구사한다? 그럼 사실 나는 뭐 6부나 7부가 아니겠지. 근데 오히려 내가 지금 배워야 될 거는 더 커트를 더 정확하게 하는 거고 드라이버는 내가 탁구를 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간다. 같이. 그렇지. 그래서 커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포핸드 커트가 어려운데 가까워야 된다. 항상. 그렇지. 그렇지 그죠? 그리고 이거 연습을 가깝게 하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리시브도 잘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깝게 그렇지 그죠? 가깝게 그렇지 예? 너? 그래도 잘하는 편이다 커트 자체를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또 준비 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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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준비 한번 갔다 오고 그렇지 준비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급할 게 없다 그죠 나이스 둘둘 그렇지 그렇지 급할 게 없다 그죠 자 지금 보면 커트를 할 때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턱 어깨 멀어지지 않는 느낌 가까워야 된다 그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보내게 돼 요렇게 해야 내가 컨트롤 하기가 좋다 가깝게 그죠 턱이랑 어깨랑 가깝게 그래야 공을 컨트롤 하기가 좋지
그렇게 하면 포핸드 커트는 안정감 있게 잘 들어가요. 조금 더 밀어줘도 돼. 쭉 밀어요, 앞으로. 그렇지. 그럼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또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오케이. 둘, 셋, 넷. 알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이것만 가까우면 돼. 여기하고 이렇게 펴지지만 않으면 웬만해서는 포핸드 커트가 쉽게 미스가 안 난다. 그렇지. 오케이. 가깝게. 그렇지. 가깝게. 하나, 오케이. 둘, 오케이. 좋아요. 또 살리고. 또. 그렇지. 또 준비. 하나, 둘, 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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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른발을 그렇게 자꾸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발이, 자,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 있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해야 돼. 앞으로 나와 있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지. 그냥 앞으로만 나와 있으면. 그래서 옆으로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렇지.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래야 가깝게 갈 수 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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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커트. 그렇지. 나이스. 또. 다시. 하나, 둘, 둘. 옳지. 셋, 넷, 둘, 둘. 오케이. 또. 또. 아, 오케이. 나이스.